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외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로 꼽히는데요. 이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도 한 해 동안 한국인 한 명당 14.3회 외래 진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핀란드의 5배 비율로였어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병원을 자주 찾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파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외국에 비해서 한국이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 의료 서비스도 매우 훌륭한 편이라고 합니다. 의료비도 매우 저렴한 편이고요. 의료 쇼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병원 내에 감염병이 쉽게 일반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의료 전문의는 많지만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매우 적습니다. 하여튼 의료 환경이 뛰어난 한국에서 메르스균이 활개쳤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의료 산업 구조를 면밀하게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요즘에 어린이집 운영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벌써 6개월 만에 76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것은 한마디로 수지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됐던 이 어린이집 폭력 사태가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엄마들이 어린이집 보내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린이집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메르스 사태도 이 어린이집 기피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지원비 등 이 무상보육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교육기관은 그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사립 어린이집이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방안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하의 헤드라인을 마치겠습니다.